One, two, three, four. 2023년 4월 25일 서예리 더블 스트로크 3주차 레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제까지 했었죠? 아 이거 확인을 해야지 이걸 이걸 확인해야지. 조금 더 손목이랑 손가락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더블 스트로크 배운 지 2주 됐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어려운 템포가 아니죠? 생각보다? 아 그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어, 빡셌어요. 아, 전완근이. 네. 전완근이 어떤 느낌이 났나요? 불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 100 했거든요. 더블 스트로크. 142 오늘. 드럼 언제 시작했다고? 1월 달에. 몇 년도? 2023년. 2023년 1월. 오늘이 언제죠? 4월 18일이요. 2023년 4월 18일. 뭐 한 3개월 정도면 재능충은 요 정도. 앉는 게 아니고 퇴화를 좀 했는데. 아 이틀 네. 그래서 이틀을 했는데 네. 아 헌혈 한 팔 한번 보여줘요. 아 헌혈 이렇게 돼가지고 연습을 안 했답니다. 아, 괜찮아요. 뭐 못할 수도 있죠 그쵸? 연습을 안 하면 아무리 천재라도 실력이 준다는 점 연습이 최고다. 파이팅. 똥사님?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템포 110에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30초 정도. 1, 2, 1, 2, 3, 4. 자, 다시. 근데 스윙이 약간 이렇게 도는데? 자, 정면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 2, 3, 4. 왼손 이렇게 돌아나오고 있네. 왼손이 오른손은 지금 고쳐졌거든요. 거의 왼손이 심하네. 휘어나오는 게 이렇게 휘어서 나오네. 이렇게 자 이거를 좀 고쳐야겠는데요. 네. 자 보니까 더블 스트로크를 할 때 양손이 궤도가 이렇게 휘어들어오는 그런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휘는 스트로크는 우리가 수직으로 손목을 안 쓰고 이렇게 회전을 준다는 거겠죠 손목에. 그래서 이런 버릇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느리게 하는 게 최고예요. 느리게 하는 거.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 속도로 해볼게요. 네. 느리게 할 땐 잘 되네. 튀어 올랐을 때 지금 어깨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어깨 안쪽으로 돌아오게. 안쪽. 네. 제가 어깨가 넓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새끼손가락 안 빠지게, 새끼손가락 안 빠지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어깨까지 간 다음에 네. 이렇게 살짝 빠져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아휴. 흉내내기 힘들다. 그리고 처음에 싱글 스트로크 우리 배울 때 이런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그 라면 스프 털 때 그렇게 나온 기억이 나요. 제가 네네네. 싱글 스트로크 할 때. 근데 그 지금 나오네. 1 and 2 and 3 and 4. 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스틱이. 어디 치나 보세요. TV. 거의 어깨 안쪽 치죠? 새끼손가락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스틱을 크게 올리려면 네. 손목까지도 많이 움직여줘야 되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어색한 손으로 치면은 바운딩 받고 올라갈 때 스틱이 이렇게 휘면서 올라가요. 흔들흔들 하면서.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면서 스틱이 휘면서 올라가지 않나, 일자로 올라가나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거 신경 쓴다고 잡힌다. 어, 좋은데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더블 스트로크로 가볼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잡을 때 좌우로 많이 흔들리죠? 기본 자세가. 왼손이 특히나. 오, 그러네요. 근데 이게 힘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이 기본 자세로 돌아오니까 얘가 알아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자세가 이렇게 1cm가 되어야죠. 공중으로 1cm. 너무 크게 이렇게 잡지 네. 말고 여기 네. 1cm 1cm 그렇죠 그렇죠 양손 간격도 1cm 더 작게 더 거기까지 시작 이미 많이 올라갔죠 기본 자세가 그렇죠 자 아까 말했듯이 궤도가 이렇게 휘어서 나오다 보니까 타점이 왼손 타점이 여러 개로 나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오른손은 그나마 괜찮은데 왼손이 이런 식으로 맞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고쳐주는 게 좋아요. 이게 근데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막 치면서. 약간 이게 아닌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올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자세가 좀 흐트러진 걸 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할 거는 자세 연습. 천천히서부터 네. 먼저 바운딩 연습을 하고 충분히 네. 한 다음에 네. 거울을 보거나 네. 아니면은 카메라 셀카 모드에도 바로 보이잖아요. 네. 카메라 셀카 모드 해가지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하고 일단 템포 120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속도를 올려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짧게 찍었네요. 연습을 안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더블 스트로크가 빨리 끝나게 됐는데 왜냐면 연습을 안 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 자세가 안 좋을 때는 느리게부터 연습을 했다가 바운딩 먼저 연습을 하고 한 손을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더블 스트로크를 느리게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 교정을 하면서 거울 보면서 자세를 교정한 다음에 더블 스트로크가 최대 속도까지 연주됐던 지점에서 연습을 해서 자세까지 교정을 하신 다음에 속도를 올리시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